치명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완벽한 남자. 정말 강력한 마초인데 그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에 대단히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. 나 알지. 보통 노아르 하면 굉장히 세고 저희 영화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윤죽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내면 뭐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드는 그런 영화를 좀 둘이 한번 만들어보자.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. 신난 지금. 정말 강력한 마초를 그리고 싶었어요, 맨 처음에. 한 인간의 자아와 그가 영화적으로 펼치는 어떤 액션 누아르와의 결합인 거죠. 강력한 형사 지욱과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그를 동경하고 경외하는 야망이 큰 조직 폭력배의 2인자 역할. 윤지욱이라고요. 내 형이 하려는 대로 할게요. 가서 못 따라와. 저희 영화에서 그 악의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죠. 악당인데 마음속에서 아군 조건을 떠나서 나는 저 사람이 멋있어. 주인공을 남자로서 너무나도 추앙하는 악당을 만들어보자. 차승원 선배님은 맡은 지우개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역이고요. 방 안에 사람이 많아요. 생각보다 더. 그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그 원석과도 같은 어떤 매력이 있거든요. 그 원석과도 같은 매력을 장진 감독이 잘 뽑아내서 충분하게 잘 살렸던 영화가 아닌가. 이소미란 배우는 은밀하고 알 수 없는 게 있어요. 장미란 캐릭터 되게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. 내가 연출로 만드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소미란 본인의 어떤 거에서 그냥 묻어나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. 차승원 선배님이 맡으신 윤지욱 형사가 속해 있는 강력계의 막내 형사입니다. 그거는 제가 다 맡기고 윤지욱 형사님을 굉장히 동경하고 존경하는 막내 형사죠. 앞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또 뭐 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배우입니다. 이런 남성성이 짙은 캐릭터를 좀 처음에 와서 어색한 감도 있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감독님이 디렉팅을 내려주시는 걸 맞게 좀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. 골격도 좋고 얼굴에서 나오는 그 차가움도 좋고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데 한 세 장짜리 대본 내 말을 해야 됐었고 당신한테 필요한 건 감명이고 나한테 필요한 건 신문. 한 7:1로 액션을 또 하면서 또 온몸에 가드를 대고 또 해야 되는 걸 했었고 좀 미안하긴 했는데 너무 잘해줬구나. 6월 가장 슬프고 강렬한 감성 노아르 하이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재밌는 영화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. 하이힐 2014년에 대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에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